우리 미우들 이제 곧 9월인데 우리 수부지 미우들이나 아니면 트러블성 피부 미우들 너무너무 걱정되시죠? 막말로 그냥 막 똥을 발라 제껴도 화잘먹 피부로 만들어주는 찐 추천템들을 추천해보도록 할게요. 가로 모공이라든지 늘어진 세로 모공이라든지 까매진 멜라닌 모공이라든지 이런 모공들을 복합적인 케어를 해주는 그런 모공 세럼이거든요.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수분이 착 채워져서 화장이 빨리 막 무너지지 않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에센스거든요. 이 선크림이 이미 24시간 메이크업 지속력에도 도움주는 효과가 임상실험으로 이미 입증된 선크림입니다.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안녕. 우리 미우들 이제 곧 9월인데 우리 수부지 미우들이나 아니면 트러블성 피부 미우들 많이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또 화장이야. 안 먹으면 어떡하나. 각질 들뜨면 어떡하나. 햇빛 받으면 여기 몽골몽골 올라와 있는 각질들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걱정되시죠? 제가 오늘은 요 환절기 가을 겨울에 우리 미우들이 막말로 그냥 막 똥을 발라 제껴도 피부에 그냥 촉촉촉촉 쿠션 마냥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매끈매끈 화장 잘 먹는 피부가 되도록 도와주는 스킨케어 템들, 근본적인 나의 피부를 화잘먹 피부로 만들어주는 스킨케어 템들, 그리고 똥을 발라도 화장이 잘 찹찹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메이크업 직전에 사용하면 좋을 스킨케어 템들, 이게 두 가지 파트를 나눠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제가 쓰는 아이템들 중에 정말 정말 찐 추천템들을 추천해보도록 할게요. 워낙 영상에서 자주 보이는 템들도 있을 겁니다. 먼저 화잘먹 근본 스킨케어 템들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메디큐브의 제로 모공 원데이 세럼이에요. 이거는 제가 스킨케어 1단계에서 토너 제끼고 사용하기도 하고 토너 패드 다음에 피부결 정리해준 다음에 사용해주는 세럼인데요. 일주일에 4번 정도 사용하는 메디큐브 제로 모공 원데이 세럼입니다. 지금 사용한 지 꽤 됐거든요. 공병이 많이 나온 아이템이에요. 근데 얘는 제가 왜 추천하냐면 얘는 모공 케어를 해주는 제품이라서 가로 모공이라든지 늘어진 세로 모공이라든지 까매진 멜라닌 모공이라든지 이런 모공들을 복합적인 케어를 해주는 그런 모공 세럼이거든요. 얘가 임상 실험으로는 1회 사용만으로 모공 크기가 줄어들고 모공 볼륨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꾸준히 사용해야 되는 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를 꾸준히 사용했을 때 턱드름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턱 모공에 있는 그런 각질 피지를 정리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공 청소를 얘가 잘 해주다 보니까 턱드름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사용하고 되게 만족스러웠던 제품으로서 얘를 첫바로 추천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우리 환절기에 피부 밸런스 망가지잖아요. 악건성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에센스 하나 추천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이고요. 이게 미나리 에센스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이 에센스는요 굴리면서 사용을 해서 되게 더러워졌고요. 죄송해요, 진짜 더럽네요. 그리고 새 제품까지 이렇게 준비해 놓을 정도로 정말 애정하는 에센스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거 이 에센스가 판토텐산 성분이 함유된 미나리 추출물로 근본적인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 문제 해결에 되게 도움을 주는 에센스예요. 그래서 피지 분비가 엉망인 여드름성 피부나 수부지 피부, 뭐 악건성 피부 분들에게 진짜 좋은 에센스입니다. 제형은요 여드름성 피부 분들이 피지 관리하기 좋은 에센스라고 해서 막 뻑뻑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되게 부드럽고 가볍게 흡수되는 크리미한 고보습 에센스예요. 데일리로 엄청 마구마구 사용하기 되게 좋거든요. 이 제품은 사실 환절기 시즌 메이크업 할 때 기초 제품 루틴 속에 쓱 껴서 사용하기도 정말 좋아요. 촉촉한 제형 덕분에 화장이 촉촉촉촉 잘 먹기도 하고 이 무너진 유수분 밸런스를 쭉 맞춰주는 에센스니까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수분이 착 채워져서 화장이 빨리 막 무너지지 않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에센스거든요. 얘를 사용하면 좀 베이스 후에 쉽게 건조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단순히 막 그냥 수분 때려넣고 오일 때려넣고 막 이런다고 해서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근본적인 피부의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돼요. 판토텐산 성분이나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저는 유수분 밸런스, 이 피지 좁쌀 관리에 되게 도움을 받은 에센스가 얘예요. 피부 진정까지 해주는 에센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넘버즈인 결 세럼이에요. 어? 얘도 다 써가네? 웬일이야. 진짜 오늘 저 찐템만 추천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넘버즈인 보들보들 결 세럼인데 얘는 몇 번이나 보여드렸잖아요. 에스티땡땡에 되게 유명한 갈색병 에센스가 있는데 그거 막 저렴이 되게 유명했던 제품이거든요. 저는 사실 얘를 내돈내산에서 샀다가 넘버즈인 광고가 정말 우연치 않게 딱 들어와서 엄청 잘 사용하기 시작한 넘버즈인 세럼이긴 한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공병 만들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정말 얘를 사용하잖아요. 피부에 딱 올라갔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발효 성분들로 영양감이 확 느껴져요. 좀
좀 묵직함이 느껴지기는 한데 착 바르자마자 그냥 그 투명하게 올라오는 피부 결광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듬뿍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은 피부가 약간 푹 잔 것 마냥 컨디션이 확 좋아져 있는 걸 보고 제가 얘를 계속 사용해왔던 것 같아요. 메이크업이 잘 받는 피부 만들어주기도 되게 좋은 그런 세럼이에요. 저는 얘로 피부 결 도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추천하는 세럼입니다. 마지막으로 얘네를 몽땅 추천을 할 건데 아 얘네가 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 레티날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레티날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레티날 그동안 엄청 외치고 다녔는데 제가 사실 레티날 성분 리얼한 파워를 언제 생생하게 느꼈냐면 한 1년 반 전쯤이었죠. 그때 호랑이 담배 피던 1년 반 전쯤 그때 그 시절에 제가 얘 이 레티날 제품들을 하나하나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제가 요철이나 그리고 좁쌀 짜잘하게 나는 이런 트러블들에 정말 심각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성분이에요. 얘가 바이오디티디 비타카밍 세럼. 얘네는 둘 다 닥터 디퍼런트 제품인데 이 하얀 뚜껑은 레티날 성분이 너무 좀 강하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좀 순하게 나온 민감성 피부 분들을 위한 레티날 나이트크림이고 얘는 그냥 보통 피부 그리고 여드름, 지성 피부에게 딱 알맞을 그런 나이트크림이에요. 피부가 좀 민감하다고 느끼시는 미우들이나 아니면 레티나를 처음 접하는 미우분들에겐 이 두 가지를 추천을 할게요. 이 비타카밍 세럼은 그냥 데일리로 마구마구 사용할 수 있는 세럼이에요. 그래서 낮에도 사용할 수 있고 밤에도 사용할 수 있는 레티날 세럼이거든요. 사실 레티날이 저녁에만 사용을 해야 돼요. 원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녁에 사용하고 아침엔 절대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사용하면 기미 죽은 게 폭탄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빨간 뚜껑 레티날 크림을 듬뿍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약산성 폼클렌징으로 지워준 다음에 선크림을 낮에 발라주거든요. 스킨케어 후에. 근데 그런 거 신경 다 안 쓰고 싶고 나는 좀 피부가 민감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세럼입니다. 여드름성 피부 분들에게 진짜 알맞을 세럼이에요. 그리고 아예 레티날을 밤에 때려넣어서 사용을 하고 싶다는 민감성 미우들은 닥터 디퍼런트의 하얀 뚜껑 비타 리프트 A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보통 피부 분들에겐 빨간 뚜껑 이거는 둘 다 밤에 사용하셔야 돼요. 밤에 저는 스킨케어 마무리 후에 수면팩 한다고 생각하고 흡수시켜서 듬뿍 올려서 자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주름 개선이나 피부 탄력 그리고 모공 뭐 요철 이런 피부 고민을 개선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레티날 성분이 잘만 맞는 분들이면요. 그리고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적응 기간이 또 필요해요.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도 막 명현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충분히 검색해보고 후기도 찾아보고 잘 알아보고 한번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화장이 건조하고 쩍쩍 갈라지는 환절기에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이크업 직전템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스프레이 세럼. 달바 제품에서 요 두 가지는요 진짜 화잘먹템으로 제가 진짜 추천을 하고 이미 유명하신 귀하신 분들이에요. 먼저 이 선크림부터 보여드릴게요. 요 달바 워터풀 비건 에센스 선크림은요 수분감 엄청 넘치는 제형이지만 여러 번 막 덧발라도 밀림 없는 촉촉이 제형이라서 이미 청담이나 막 유명한 강남샵 여기저기서 베이스템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제품이라고 해요. 이 선크림이 이미 24시간 메이크업 지속력에도 도움주는 효과가 임상실험으로 이미 입증된 선크림이라서 이거는 제가 화잘먹템에 지금 안 껴주고 싶어도 안 껴줄 수가 없는 선크림이에요. 이 선크림이 피부에 바르면 막 수분감이 촥 느껴지는 무슨 수분 프라이머 발라주는 듯이 수분감 촥 느껴지는 그런 선크림이라서 각질이 많은 푸석푸석한 날 막 좀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도 불편한 마음 하나 없이 웃으면서 발라줄 수 있는 선크림입니다. 선크림인데 가끔 각질 심할 때는 진짜 피부 화장 오히려 도움 하나도 안 되잖아요. 막 다 끼고 막 모공에 끼고 뭔지 아시죠? 막 각질 일으키고. 근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선크림 발라주고 그 위에 쿠션 두들겨 바르면 막 진짜 피부에 속광 나면서 촉촉촉촉 그냥 본드 마냥 촉촉촉 달라붙어가지고 진짜 좋더라고요. 베이스 깐깐러인 제가 인정한 화잘먹 선크림입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나 환경까지 생각하는 브랜드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비건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건 브랜드 중에서나 비건 제품들 중에서 달바가 그 중에서도 제품력이 월등한 브랜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달바가 그 황산화에 도움이 되는 이탈리아산 화이트 트러플을 전 제품에 사용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이 선크림에도 당연히 그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되어서 그런지 제 얼굴에 발라도 따갑거나 약간 불편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올리브영에서 이거 선크림 듀오 기획 세트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원 플러스 원 기획 세트가 있어요. 이 세트는 온라인몰에서만 8월 31일까지 35%나 할인된 31,200원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두 개나 주는데 31,200원. 이 기회를 우리 미우들이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빠르게 소개를 한 거예요. 저 잘했죠? 그리고 이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미스트 같은 경우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썼잖아요. 얘는 그냥 베이스 전에 사용해줘도 좋고 스킨케어 후 건성인 분들은 메이크업 하면서도 막 스펀지에 뿌려가면서 사용하면 화장이 진짜 잘 먹는 미스트라서 이거는 살짝쿵 추천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킨푸드 로열 허니 프로폴리스 에센스 프라이머 얘를 추천을 할게요. 얘는 사실 스킨케어템은 아니에요. 베이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제가 스킨케어템에 넣었냐면 얘는 화해 성분 보시잖아요. 유해 성분이 0이에요 0. 0이라고 해서 그냥 막 로션 같은 단순한 제형이 아니라 손등에 짰을 때 보시면 좀 끈적이는 그런 제형이에요. 근데 또 피부에 올라가면 샤르르르 흡수되면서 투명한 막 같은 수분막을 형성을 해주는 에센스거든요. 근데 그 수분막이 전혀 답답한 게 아니라 그 수분막 위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올렸을 시 그냥 쿠션 파운데이션이 저항을 할 시간도 없이 그냥 피부에 착 붙고 피부에 그냥 밀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라이머거든요. 피부에 올리면 각질 눌러주면서 베이스 제품 본드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사용한 날에는 지속력에도 좀 효과가 있거든요. 베이스 지속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로 제 찐템 정샘물 물크림. 얘는 딱 바르면 이렇게 그냥 주르르르르 흘러내리는 제형이에요. 콧물 같은 제형이거든요. 진짜 딱 콧물. 살짝 점성 있으면서 피부에 매끈하게 흘러들어가는 그런 로션 제형의 베이스템인데 얘는 로션 스킨케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는 피부에 건조한 부분 위주로 올리거든요. 흡수시키면서 발라줘요. 그러면 피부가 쫀득쫀득해집니다. 각질이 눌러지고 보습광이 촥 쨍겨집니다. 아무튼 진짜 환절기에 저에게 정말 필수템인 그런 베이스템이고 미우들에게도 벌써 3년째 추천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제스젭의 베어크림도 추천을 할게요. 정말 스킨케어 1부터 10까지 다 추천하네요. 이 베어크림은 되게 유명하신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이 사람들 메이크업 해주면서 아 진짜 여러 피부 타입 있잖아요. 여러 사람의 여러 피부 타입에 보편적으로 잘 맞을 수 있는 화잘먹 크림이 뭔지 화잘먹 베이스템이 뭔지 막 연구하시다가 만들어진 그런 크림이거든요. 얘가 프라이머 역할도 해주고 베이스 역할도 해주고 영양 크림 역할도 해주고 보습 크림 역할도 해주고 다 해줄 수 있는 정말 맞는 똑똑이 베이스 제품이에요. 버터 같은 약간 딱딱한 제형을 가지고 있는데 피부에 이 딱딱한 크림을 올리면 파르르륵 샤르르륵 녹아버리면서 피부가 그냥 보습감으로 영양감으로 쫙 채워져요. 얘 제형을 어디다 비교할 수 있냐면 키엘 그 유명한 수분크림 있잖아요. 키엘의 수분크림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고보습, 고영양 느껴지는 크림이잖아요. 근데 화잘먹 크림이라는 점. 피부 그 베이스하고도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수분크림이라서 저는 얘는 항상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모든 환절기 베이스템들이 다 나오셨는데 사실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더 많거든요. 요 정도에서 끝나야지 우리 편집자님이 안 힘드실 것 같아요. 이미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라진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제가 진심이면 말이 많거든요. 아무튼 우리 미우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하고 싶은 템들로 제가 추천한 거니까 정말 믿고 하나쯤은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 추천템이 아니더라도 우리 미우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우린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